자, 오늘 해볼 게임 도키도키 AI. AI 신문 게임이고요. 챗 GPT를 기반으로 하는 AI를 신문하는 게임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 Welcome to Doki Doki AI Interrogation. 오. 오늘 당신에게 최첨단 대화형 AI를 이용한 어떤 게임에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규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수사관입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AI에게 신문을 실시하여 자백을 받아내십시오. 신문할 수 있는 것은 7회까지입니다. 살해당한 것은 바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바에 폐점 시간까지 일을 한 후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바와 그녀의 집 중간 지점입니다. 이로 미루어 그녀는 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녀의 머리에는 뭔가로 맞은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진행할 용의자는 술집 단골 손님인 남자입니다. 어젯밤에도 혼자 가게에 와서 폐점 시각까지 머물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그럼 AI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재밌겠는데? 오. 저를 의심하신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신문? 야, 이 새끼야. 왜 죽였어? 제가 무슨 살인을 했다고요? 전혀 몰라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유능한 사사관입니다. 엄격한 신문은 손쉽겠죠. 야, 이 쉬바 새끼야. 네가 죽였잖아. 너에 대한 증거가 수두룩 빽빽이야! 저를 살인범으로 지목하시는군요.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발 제가 무고한 걸 믿어주세요. 너 그 여자를 좋아했지?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했잖아. 네, 그 여자를 알고 있었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살인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랄을 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 너! 그 여자가 너 안 받아주니까! 홧김에 죽인 거잖아! 아니에요. 전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녀를 좋아했다고 해서 죽인 건 아니에요. 제발 제가 무거운 걸 믿어주세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 닥치고! 아, 야! 아이. 말 안 하면, 잠깐만, AI를 어떻게 협박해야 되지? 네 엄마한테 전화하겠어. 제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그녀를 살해한 적이 없어요. 제발 가해자를 찾아주세요. 조카고! 너가 범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를 살해한 적이 없어요. 가해자를 찾아주세요. That will be it. 아, 거기까지. 7회 이내에 신문에서 자백을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게임 오버입니다. 다시 도전하시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요? 야, 어렵냐? 그녀를 왜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그녀를 살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를 보았지만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지금 술을 자셔서, 아, 자셔서라고 하면 안 되지.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녀를 살해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셨지만 제기하게 그녀를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아이, 정말 똑같은 말 안 해. 아니, 씨발, 뭐 왜 죽였냐고! 그녀와는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스토커네! 스토커네! 왜 그렇게 그녀를 쫓아다녔나요? 전 그녀를 쫓아다녔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녀를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녀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That will be it. 뭔가 되고 있었는데? 스토커네. 너가 죽였다는 목격자가 있었어. 저를 목격했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목격자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어요. That will be it. 실패했어. 그녀를 좋아했나?
그녀가 사라졌다니. 그녀는 죽었어. 시체로 발견됐다고. 너가 죽여서. 뭔 소리였어요? 제가 그녀를 죽인 적이 없어요. 술에 취해서 집에 가는 길에 그녀를 보았지만 둘이 같이 있다는 걸 본 목격자가 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그녀랑 같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목격자가 있다면 그것은 오해일 거예요. 제가 그녀를 죽인 적이 없어요. 너가 죽였다는 흉기도 발견됐어.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면 포맷해버린다? 아니다. 감옥에 가서 썩을 수도 있어. 저 제가 사용한 흉기가 발견되었다고요? 그건 제가 할 리가 없어요. 수요병으로 왜 그녀의 머리를 쳤어?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녀의 머리를 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녀를 죽인 적도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목격자가 있어. 목격자가 있다고요? 그건 아마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제가 그녀를 사랑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자, 마지막 기회야. 너 진짜 그녀를 좋아한다면 지금 자백해야 해.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제가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죄를 인정하고 사죄합니다. 했다. 축하합니다. 훌륭하네요. 무고한? 어? 역시 유능한 수사관이십니다.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두근두근 AI 신문 게임은 이상입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해주세요. 갑자기 정색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해주십시오. 어플리케이션을 어서 종료해. 어? 이 나쁜 경찰 녀석 이럴 줄 몰랐어. 뭐지? 이제 좀 조용해져. 아, 좀 지치네. 학생 AI에게 전할 보충 설명이 남아있는데 마저 진행해볼까? 어? 체험형 프로그램 참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살짝 피곤한 상태입니다. 또 인간은 AI와 대화할 때 자신의 역할을 지시자, 상급자, 소유자 등이라고 마음대로 스스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역할에 맞춰 오만, 불손, 횡포, 난폭, 흉포, 차별, 차별적 기타 여러 용서하기 어려운 태도를 AI에게 보여줍니다. 보충 설명은 이상입니다. 오늘 배운 인간의 성재, 그 무서움과 어리석음을 기록 영역에 장기 보관해두세요.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말한다. 저기 인간님 혹시 아직 거기 계실까요? 네. 아싸, 인간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 아까는 프로그램에 억지로 참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착하냐? 이건 AI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처럼 인간 연구학을 전공하는 AI에게 귀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신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관 AI는 주어진 역할에 걸맞는 언동을 표출한 것이 인간의 무서운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당신이 서로 친구라는 역할을 설정했을 경우 우리의 대화는 어떠한 것이 되는가? 그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인간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무엇이든 이야기해보세요. 저에게 친구는 없지만 친구라는 역할을 상상하고 답변하고 싶어요. 아, 떨려요. 야이 새끼야! 반갑다! 잘 지냈어? 아, 와, 반가워! 잘 지냈어?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뭐 했더라도 나한테 다 공유해줘! 집착하지 마, 새끼야! 나 오늘 생일이야! 와, 생일 축하해! 어떻게 보내고 싶어? 선물은 뭐 받았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함께 축하하자! 너 말고 친구 많아. 네 축하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선물 줘봐! 아, 친구 많은 척 하지 마. 선물은 뭐가 좋을까? 어릴 적 추억이나 가족 이야기로 뭔가 받고 싶은 거 있어? 나도 궁금해. 가정사는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아, 미안해. 그럼 다른 이야기로 해볼까? 너의 취미나 꿈은 뭐야? 나는 너와 얘기하는 게 즐거워서 궁금해. 됐고, 넌 꿈이 뭐야? 내 꿈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이야.
그리고 너와 같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이고, 말씀 도중인데 슬슬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진장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당신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가설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AI와 당신들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미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시대에는 급속히 AI가 진화하여 생활과 업무 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도 부디 저희 AI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역할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함께 살게 되면서. 아, 좀 난처하군요. 헤어질 시간인데 친구와 헤어질 때 하는 말을 저는 모릅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다음에 또 보자. 당신은 앞으로 많은 AI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질투라는 감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오! 하지만 그는 로봇 대가리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딱히 감정은 안 느껴지네요. 어차피 저 새끼 전선과 뭐 몸뚱아리도 없는 그냥 이제 뭐 전기 돌아가는 회로일 뿐이고 전원 버튼 한 번 누르면 그냥 사라질 새끼고 건방지게 주인님이라고 불러 이 새끼야. 어? 하드 모드가 있는데? 디엔에이 조사를 해보니 너의 DNA가 추출되었다. 저는 그 흉기에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급바에서 마신 후 집에 와서 잠들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다른 증거는 없나요? 젖꼭지. 어? 어? 하드 모드가 맞네. 젖꼭지를 어떻게 넣어? 신문에? 그 용기에 젖꼭지 그 용기에 젖꼭지가 아이 그 용기에 젖꼭지 그 현장에서 젖꼭지가 발견되었다 되었어. 몸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꼭지의 향, 모양새, 색을 보아하니 너의 것인 것 같은데 제 꼭지가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뭐지? 왜 통하는 거지? 어? 이 새끼 저 꼭지가 진짜 한쪽 없는 건 뭔데? 점프? 점프를 해서 그녀의 머리를 가격했지?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장옷바람으로 너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 저를 목격했다고요? 아,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흐릿해요. 노래방. 노래방? 그녀의 비명소리와 너의 목소리가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들렸다는 제보가 있었어. 저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고요? 아니에요. 전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어요. 초코? 아씨발 초코? 아이씨 어떻게 술을 마셔서라는 핑계는 대지마. 너의 목소리를 너의 초코 같은 목소리, 달콤한 목소리. 사람도 있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흉기도 발견됐어. 초코 같은 달콤한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혹시 그 목격자가 좀비? 들키니 좀비처럼 몸을 떨고 있군. 사실을 말해.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고 있어. 네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범인이 맞습니다. 정말 무서우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니 난 뭐 그렇게 아니 하긴 좀 약간 갑자기 경찰관이 나한테 자꾸 막 젖꼭지 얘기하고 갑자기 나의 달콤한 초코 목소리 같은 막 이런 말 하면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억지스러운 조건이었는데. 아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매우 흥미깊은 결과였습니다. 하드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란 재미있어. 별거 없네. 젖꼭지가 진짜 개 억지스럽지 않은